나사렛의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의 이르사 이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예수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이 회당에 들어오셨어요. 아멘. 아멘.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우리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아멘. 그 의를 막는 게 진리를 막는 게 이 불의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아멘. 17절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에 입혀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아멘. 아멘. 예수께서도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선지자 이사야의 귀를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셨습니다.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아멘. 예수께서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오셔서 성경을 읽고 아멘. 책을 펴서 아멘. 기록한 데를 찾으셨습니다. 아멘.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같이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미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1장을 통하여서 로마서 7장을 통하여서 아멘. 성경을 읽고 책을 펴서 아멘. 기록한 데를 찾으시고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아멘.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세 번 시작.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아멘.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아멘.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아멘. 아버지께서 전파하며 아멘.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있습니다. 아멘.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20절입니다. 시작. 책을 덮어 너무 많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거라. 아멘. 아멘. 다 주목하여 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는 우리 속에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아멘.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이게 예수께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직 이 말씀이 오늘 아멘. 이 시간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응하였느니라. 아멘. 응하였느니라. 아멘. 주의 은혜를 아멘. 전파하신 것입니다. 아멘. 귀에 응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